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테니스 입문 포핸드 발리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포핸드 발리 그립을 컨티넨탈 그립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포핸드 발리 그립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한번 배워볼까요? 포핸드 발리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라켓을 세운 상태에서 그립 하단 밑쪽을 보시면 8개의 면이 있습니다. 가장 하늘로 바라보고 있는 면이 1번 면, 우측 방향으로 2번, 3번, 4, 5, 6, 7, 8번 면, 이렇게 8개의 면이 있죠. 이 면이 있고 오른손 금지손가락, 이 두 번째 손가락이죠. 금지손가락의 이 부위, 지금 제가 손으로 짚어 보이는 이 부위가 바로 베이스 너클입니다. 이 베이스 너클이 2번 면, 여기 보시면 1번, 2번이죠. 이 면입니다. 이 면. 이 면과 맞닿을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따라서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이쪽 부분, 손바닥의 이 부위입니다. 이 부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위. 이 부위가 바로 힐패드 위치인데요. 이 힐패드 위치도 2번 면과 맞닿을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1번, 2번, 이 부위죠. 이 부위에 힐패드 위치가 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위에 베이스 너클 부위가 오도록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2번 면에 베이스 너클이 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라켓을 세운 상태에서 1번, 2번 면에 힐패드 위치가 와 있죠. 이렇게 그립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은 당연히 이렇게 위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 어떤 분은 발리 그립을 잡으실 때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과 같이 손가락을 이렇게 펴놓으시면 안 됩니다. 다 거머쥐어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 왼손은 라켓 목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준비 자세. 포핸드 발리 준비 자세를 할 때 이 라켓의 면은 9시 방향, 이쪽 방향이죠. 왼쪽 방향 9시 방향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줍니다. 어떤 분들은 포핸드 발리 준비 자세를 하실 때 라켓 면이 이렇게 앞으로 혹은 뒤로 바라보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9시 방향 정확하게 9시 방향을 바라보도록 하고, 포핸드 발리를 할 때 이 손목은 지금 살짝, 아주 살짝 꺾여 있는 상태가 되어 있죠. 포핸드 그립을 잡을 때처럼 완전 이렇게 비틀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백핸드를 칠 때처럼 손목이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가 아닌 살짝 비틀어져 있는 상태. 그렇게 되면 준비 자세를 했을 때 라켓의 면이 9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포핸드 발리 그립은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컨티넨탈 그립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테니스 입문 포핸드 발리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포핸드 발리 그립을 컨티넨탈 그립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포핸드 발리 그립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한번 배워볼까요? 포핸드 발리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라켓을 세운 상태에서 그립 하단 밑쪽을 보시면 8개의 면이 있습니다. 가장 하늘로 바라보고 있는 면이 1번 면, 우측 방향으로 2번, 3번, 4, 5, 6, 7, 8번 면, 이렇게 8개의 면이 있죠. 이 면이 있고 오른손 금지손가락, 이 두 번째 손가락이죠. 금지손가락의 이 부위, 지금 제가 손으로 짚어 보이는 이 부위가 바로 베이스 너클입니다. 이 베이스 너클이 2번 면, 여기 보시면 1번, 2번이죠. 이 면입니다. 이 면. 이 면과 맞닿을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따라서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이쪽 부분, 손바닥의 이 부위입니다. 이 부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위. 이 부위가 바로 힐패드 위치인데요. 이 힐패드 위치도 2번 면과 맞닿을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1번, 2번 이 부위죠. 이 부위에 힐패드 위치가 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위에 베이스 너클 부위가 오도록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2번 면에 베이스 너클이 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라켓을 세운 상태에서 1번, 2번 면에 힐패드 위치가 와 있죠. 이렇게 그립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은 당연히 이렇게 위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 어떤 분은 발리 그립을 잡으실 때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과 같이 손가락을 이렇게 펴놓으시면 안 됩니다. 다 거머쥐어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 왼손은 라켓 목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준비 자세. 포핸드 발리 준비 자세를 할 때 이 라켓의 면은 9시 방향, 이쪽 방향이죠. 왼쪽 방향 9시 방향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줍니다. 어떤 분들은 포핸드 발리 준비 자세를 하실 때 라켓 면이 이렇게 앞으로 혹은 뒤로 바라보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9시 방향 정확하게 9시 방향을 바라보도록 하고, 포핸드 발리를 할 때 이 손목은 지금 살짝, 아주 살짝 꺾여 있는 상태가 되어 있죠. 포핸드 그립을 잡을 때처럼 완전 이렇게 비틀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